여러분, 이번엔 제가 쌍문동에 다녀왔습니다. 쌍문역 시티프라디움이라는 곳이고요. 서울에 분양곳도 인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직접 다녀와 봤어요. 뭐 직접 걸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관심 많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좋은 건 좋다, 아쉬운 건 아쉽다, 솔직하게 말씀드린 살집 찾는 거 아시죠? 이번 영상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 박미입니다. 이번 현장 여기에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가 청약 예정지고요, 여기가 쌍문역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도 가보고 이렇게도 가봤는데요, 보니까 도보로 한 15분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어떻게 가든지 간에 옆 접근성은 뭐 역세권이라고는 그래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 112세대라서 좀 작아요. 그리고 지상 7층에 2개동으로 되어 있고요. 입주 예정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올해 10월입니다 후분양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서울 2년 이상 100% 가점제. 네, 면적이 작습니다. 그래서 잔금 대출을 유예하셔야 되는데 이건 왜 그런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규모가 작은 게 아쉬움이겠죠.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신축은 요즘 인기가 많잖아요. 신축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여기 옆에가 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우이천이에요. 그래서 우이천이랑 가깝다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우이천은 둘리가 처음 발견된 곳으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주변 둘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쌍문역 도보권이라는 것도 눈여겨볼 만하고요. 기회라고 하면은 여기가 쌍문역이고 이쪽에 이제 창동이 있는데, 창동역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GTX-C 뭐 들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GTX-C 들어가고 뭐 개발되니까 여기까지 낙수효과가 일어날 거다, 트리클 다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건 나중에 돼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기대는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 아쉬운 점을 생각한 거는, 이제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는, 요 일대에 막 분양하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지가 유명해져야 가격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신축 프리미엄은 있겠지만 어떤 집적 효과로서의 그런 가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주요 업무지 접근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기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에서 환승을 하시면 돼요. 광화문은 33분, 여의도는 46분, 강남역은 55분이 걸립니다. 4호선이기 때문에 배차 간격은 뭐 얘기 안 해도 됩니다. 훌륭합니다. 다닥다닥 있죠. 주변 시세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선정한 곳은 여기, 여기인데요. 첫 번째로 선정한 곳은 쌍문역 삼성 레미안이라는 곳입니다. 외관은 뭐 이렇게 생겼고요. 407세대입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죠. 가격은 뭐 서울에 있는 단지다 보니까 많이 올랐어요. 길 건너에 여기 이편한 세상이 있는데요. 여기는 세대수가 작아요. 141세대밖에 안 되고요. 가격도 많이 올랐죠. 여기는 거래도 꽤 종종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얼마가 필요한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50 같은 경우에는 4억 4천이고요. 그리고 72 같은 경우에는 6억 9천입니다. 끝자리가 다 480으로 끝나는 게 좀 특이해요. 계약금 10%고요. 여기는 중도금 대출이 필요가 없어요. 후분양이니까. 그래서 중도금은 500만원만 7월에 한번 내시면 되고요. 잔금 대출은 40%인데, 이 잔금 대출은 여러분들이 은행에 꼭 가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DSR 같이 개인 신용도로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신청하시기 전에 은행을 꼭 다녀오셔야 돼요. 전매 제한은 일반 공급은 입주 시까지고요. 특공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특공으로 당첨이 되시면 발표하고 나서 5년 동안은 못 팔아요. 등기가 나도. 요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코니 확장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공급가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시스템 에어컨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면적별로 이렇게 이제 설치 대수가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은 얼마나 경쟁률이 높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하이츠 포레라는 곳이 얼마 전에 분양을 했죠. 여기가 봉천역 인근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 있거든요. 경쟁률이 217대 1이 나왔습니다. 와우.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도 13세대, 3세대 이렇게 적은 세대수를 공급을 했는데 경쟁률이 어마무시하죠.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경쟁률 살펴보는 게. 보통 다자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평형은 미달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미달이 안 났습니다. 뭐 세대수가 워낙 적어서 그런지. 그리고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도 당첨 가점이 46이 59점, 최저입니다. 최저. 63이 65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런 가점제 서울에 분양하는 곳들은 별들의 전쟁입니다. 가점이 높으신 분들만 아마 당첨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약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을 시작으로 특별 공급을 시작하게 됩니다.
1순위 조건은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 100% 우선 공급됩니다. 그리고 전용 8호 이하니까 300만 원만 들어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짧게 살펴봤습니다. 쌍문역 시티프라디움 얼마나 경쟁률이 높을지 저도 궁금하고 가점도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서울에는 단지들은 관심도 높고 가점도 높은데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꼭 당첨의 행운이 같이 하시길 바랄게요. 저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감사합니다.